23번입니다. 자, 우리는요, have already seen, 이미 보아왔어요. have BP니까 아마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미 봤어요. 뭘 봤냐? that 이하의 사실을 봤다? 여기서는 알다라는 뜻도 괜찮죠. that 이하의 사실을 알아왔어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머치라는 놈은 뭐를 꾸며주고요? 열라 이쁜 스머프 있다 그랬죠? 열라 이쁜 스머프 뭐 있었죠? 열라, a lot, 이쁜, even, 스, still, 머, 머치, 푸, far 이런 놈들 다 비교고 수식 가능하다 그랬죠? 열라 이쁜 스머프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언제? done, 되어졌을 때. PP네요. 그지? 교육이 되어졌을 때. at 어디에서 되어지는 거야? regular interval. 인터벌이 뭡니까? 한번 했다 쉬고, 한번 했다 쉬고, 한번 했다 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될 때, 정기적으로 쉴 때, 그럴 때 교육이라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조금씩은 정기적으로 좀 쉬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즉, 그게 무슨 말이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cram. 자, cram이라는 단어는요, 우겨넣다라는 뜻이 있어요. 꾸겨넣는 거야. 뭐를? 전체 수업을 into 어디에? 하루에. 전체 수업을 하루에 꽉꽉꽉 채워넣는다라기보다는 we, 우리는요, are better, 더 나아집니다. better 없으면 더 나아진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ing가 나오면서 분사구문에서 나온 수거입니다. 그래서 be better off ing 하면은요, 뭐뭐 하면서 더 나아지다라는 뜻이야. 뭐뭐 할 때 더 나아진다. 뭐 할 때? spreading, 펼치는 거야. 바깥으로. 뭐를요? 교육을. 교육을 막 펼칠 때. 그러니까 레슨을 한 날에 다 꽉꽉꽉꽉 채워넣는다기보다는 뭐 할 때? 교육을 spreading, 펼칠 때. 그럴 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됐어? 그러니까 하루에 몰아서 하지 말고 나눠서 하라는 거야. 제가 맨날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단어 시험도 맨날, 그 전날 오지 마세요. 맨날 얘기하고. 공부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문제도 매일매일 푸세요. 라고 하는데. 문제 안 풀고 있지, 매일매일. 안 풀 거야, 아마. 못된 놈들. 나중에 다, 확인할 거야. 천벌 받을 거예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매일 밤, 우리의 브레인은요, 뇌는요, consolidate라고 하는 거는요, 함께 하나로 싹 만드는 거야. 그래서 통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를 통합하냐면은 그것을 통합하죠. 그것은 뭔데요? 이것이 has learned이면은 배웠던 그것을. 이것이 배웠던 것을. during the day니까 그 낮 동안에 배웠던 것을 뇌가 통합을 한단 말이야, 매일 밤. 그게 이유인 거야. 그럼 여기서의 이시 뜻하는 건 뭐겠어요? Our brain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낮 동안에 has PP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과거에 배워서 지금 현재 아는 것. 그것들을 우리의 뇌가 막 통합시킨단 말이야, 매일 밤.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다 해버리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쪼개놓고야 그거 다 일일이 애들이 밤에 통합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은요. 하나예요. 뭐 중에 하나냐.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 발견들 중 하나죠. 자, 뭐뭐 중 하나라고 하면 discoveries 이렇게 돼야겠죠. 뭐뭐 중 하나니까. of last 30 years니까 지난 30년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 발견들 중 하나랍니다. 그게 뭔데? 즉, 잠이라고 하는 것은 not just a period of inactivity or a garbage collection. 자, 그럼 이거는 뭐의 기간이 아니냐면은 얘는 이제 활동 안 하는 거지. 비활동? 비활동의 기간이 아니라는 거야. 또는 뭐는 아니라는 거야? 쓰레기의
컬렉션이 아니라는 거야. 뭐의 쓰레기의 컬렉션? 그 웨이스트 프로덕트니까 낭비되는 그러한 제품들이야. 생산품들. 근데 뭔데? 뇌가 축적하는. 뇌가 축적하는 그러한 남는 생산물에 그러한 쓰레기 컬렉션 하는 그러한 기관은 아니라는 거야. 뭐 하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뇌가 이것저것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걸 축적을 한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쓰레기 같은 그러한 생산품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는 거야. 잠이라고 하는 거는. 됐어? 그럼 여기서 뭐야? 밤에 우리가 이거 통합시킨다 그랬지? 그럼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 잠자면서 우리는 잘면서 이런 것들을 막 통합시킨다.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지? 그래서 꽤나 the contrary 하면은 꽤나 반대라는 거지. 그럼 꽤나 반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봐봐. 이 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비활동 그다음에 쓰레기 뭐 보관 컬렉션이니까 쓰레기 수집 쓰레기 수집이라고 할까? 이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아니에요. 꽤나 반대예요. 그럼 꽤나 반대라는 건 뭐야? 아, 얘는? 잠이라는 것은 뭔가 활동적인 거고 뭔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ile we sleep이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활동적인 상태가 된대. 그치? 활동이래. 그리고 이것은 runs, 운영합니다. 뭐를요? 특정한 알고리즘을 작동시킨다는 거야. 근데 그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냐면은 그 알고리즘을 리플레이 한다는 거야. 다시 재생시킨대. 뭐를요? 중요한 이벤트를. 근데 뭐가 뭐한 이벤트? 이것이 기록한. during, 뭐 동안에? 이전 날 동안에. 즉, 전날, 얘가 기록한 중요한 이벤트들을 다시 돌리는 그런 알고리즘을 작동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it과 여기서의 it은 다 뭘 뜻해? our brain을 뜻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gradually, 점차적으로 transfer, 전달합니다. them, 그것들을 into 어디로? 조금은 더 효율적인 부서로. 어디에? 기억력의 구역으로. 구역이란 뜻이 있어요, 저놈은. 기억력, 그런 메모리 구석, 좀 더 효율적인 그러한 곳으로 그것들을 transfer,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them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할까? 더 중요한 그러한 이벤트들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는 것은 잠은 굉장히 뭐 활발한 활동적인 그러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또 효율적으로 기억을 정리하는 그러한 것을 행위를 하는 것이 잠자는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병렬 구조도 굳이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transfer라는 놈과 replace 요 놈이 이제 병렬 구조로 묶인다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물어보고자 하는 그 문장 그러니까 지문은 단순했죠. 하나, 둘, 셋, 넷. 네 지문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 조금 당황스럽죠. 근데 어쨌든 중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어요.